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우연치 않게 이런 홈쇼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식칼을 가지고 자물쇠를 잘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식칼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토마토를 던지는데 토마토가 댕강하고 두동강이 시원하게 나면서 잘리고, 얼어있는 삼겹살, 생닭 이런 것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잘라내는 칼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마법이 아니면은 일반적인 식칼로 가능하기나 한 겁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JJ의 리얼리 뷰. 홈쇼핑 광고 속에 바로 그 제품, 웰피아 장미칼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안 들려? 나다 이 제군들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JJ의 리얼 리뷰에서는 홈쇼핑에서 광고를 하는 레이저 장미칼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광고를 보면은 음식들 뿐만 아니라 나무를 썰어내기도 하고 쇠를 잘라내기도 하는 정말 마법 같은 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레이저 장미칼은 광고에서처럼 잘 잘릴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박싱이 역대급으로 가장 쉬운 언박싱이 아닌가. 자, 일단은 칼의 단면을 보시면요, 현직 조폭분이 등에다 새겨놓을 것 같은 장미가 아름답게 이렇게 수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광고에서 나온 대로 특수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잘 벗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칼의 날은 이렇습니다. 맨질맨질하고 그냥 샤프하고 날카로워 보이기만 하는데, 그에 반해서 장미칼은 이렇게 줄톱 있잖아요, 쇠 써는 톱, 삐쭉삐쭉삐쭉삐쭉삐쭉 쭉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 같은 경우에도 앞쪽이 삐죽하고 뒤쪽이 이제 편편하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요게 10,000원 초반대 정도에 구할 수 있는 식칼이고요, 장미칼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에서는 조금 더 싸게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판매했을 때 가격이 한 40,000원 초반대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때려서 계산했을 때 한 20,000원 좀 안 되는 가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세트로 팔아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요. 외형적인 거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능이죠. 일단은 첫 번째 음식부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질을 해보면은 얘가 잘 드는지 안 드는지 알잖아요. 대충 각이 나오잖아요. 레이저 장미칼 썹니다. 오? 잘 잘리는데? 토마토를 제가 샐러드를 자주 먹기 때문에 또 살 빼려고 살이 빠지진 않았지만, 이 토마토를 썰어봐서 느낌을 알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로 훌륭한 편입니다. 자, 일반적인 칼 시작. 너무 잘 되는데? 별로 큰 차이가... 근데 느낌이 다른 게 있다면, 장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로 줄톱으로 쇠 써는 느낌처럼 오두두두두두둑 하는 느낌이 납니다. 소리도 들어보세요. 자, 이 소리랑 집에서 쓰는 식칼보다는 조금 더 잘 드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냥 새칼이랑 비슷. 이것도 새칼이구나. 광고에서 보고 진짜 되나? 너무 해보고 싶었어. 광고에서 보면은요, 여기서 스치면서 댕강하고 그냥 잘려버리는 듯한 그림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광고처럼 될지. 시작! 얘 되겠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하나, 둘, 셋. 그냥 두동강 똥 나는 게 됩니다. 광고에서처럼, 영화에서처럼, 만화에서처럼, 드라마에서처럼.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 거는 이거겠죠. 일반 칼도 되지 않을까 갑니다. 하나, 둘, 셋. 어? 야, 씨. 전혀 어색함 없이 그냥 팍팍. 오, 이거 그냥
야, 우리 엄마가 먹는 것도 장난치지 말랬는데 이거 실험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고처럼 되는 건 맞으나 드라마틱한 현상이 전혀 아니었다. 아, 이거 진짜 신기하네. 아, 진짜로 대기만 하면 쓱싹쓱싹 잘려요. 둘다. 둘다. 야. 자, 이번에는 단호박입니다. 광고에서 보면은 단호박을 이 칼 갖다가 껍질을 그냥 샥샥샥샥 벗겨내요. 어려움 없이. 근데 저도 평상시에 단호박 껍질을 까는 걸 해봤지만 전자레인지로 보통 돌려서 까거든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칼로 껍질을 제거를 하려면은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과연 광고처럼 될지 껍질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긴 하는... 근데 잘 되긴 한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단호박을 벗기는 스킬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톱날이 있어가지고 위험함이 좀 덜할 것 같아요. 밀리는 듯한 느낌이 좀 덜하고. 이번에는 반대쪽을 일반적인 식칼로 한번 해볼게요. 얘도 잘 된다. 근데 이거 뭐 아직까지는 잠깐만. 좀 칼이 되게 좋은 거 잘 뽑기가 잘 됐나? 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릴 때 멈춰지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미끄러져 이렇게. 이것도 신기한 게 아니었네. 근데 이 두꺼운 거를 쉽게 썰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또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미칼. 근데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일반 칼하고 힘든 거 똑같아요. 이렇게 내려 찍는 듯한 느낌이 일단 잘 잘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칼은 안 잘릴까요? 과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차이를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칼인 건 맞는데 얘도 좋아요. 뭐지? 일반적인 칼은 이런 톱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잘리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장미칼은 다다다다닥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료에 따라서 이게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강렬한 녀석들을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는 뼈가 있는 상태로 요게 한 중앙 부분 막 요런 부분부터 해서 싹싹싹 써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자, 시작해볼게요. 자,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어린이들. 야 이거 아우씨. 야, 한 번에 간다며 광고에서. 자, 이게 슥싹슥싹으로 해볼게요. 아씨, 그래도 안 졸려. 광고대로 안 된다. 그래도 전직 치킨집 알바생이니까 제가 또 닭 분해는 못합니다. 저희는 절각이 된 걸 썼었어요. 자, 일반 칼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일반 칼로 여기 뼈가 지금 큼직한 거 왕건이가 하나 있거든요. 자. 일반 칼도 내리 찍으면은 잘리는 거는 똑같다. 봐봐, 잘 썰려 일반 칼도. 그러니까 일단 광고에서처럼 되지도 않고 일반 칼이랑 그닥 큰 차이는 없다. 다음 고기 주세요. 올 것이 왔습니다. 광고를 보십시오. 땡땡원 삼겹살도 장미칼 하나로 오케이! 손쉽게 샤샤샥! 과연 그게 될런지 제가 마트 가서 삼겹살을 최대한 꽝꽝 얼어놓으므로 주세요 해서 꽝꽝 얼어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꽝꽝 얼은 게 맞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어느 정도 좀 해동을 시켜놓고선 자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정육점 칼로도 바로 언 거는 힘들어서 기계로 썬다고 하셨었는데 이게 가정집에서 손쉽게 그냥 샥샥 잘린다고요? 시작! 썰리는 것 같긴 해.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단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우씨. 오우씨. 최선을 다하면 썰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광고에서처럼 촥 하고 벗겨져 나가는 느낌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잘리긴 잘린다. 하지만 광고에서처럼 드라마틱한 정도로 한 번에 쉽게 잘리는 건 절대로 아니다. 썰긴 썰었어. 무각판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광고대로 안 됐는데 이미. 야, 똑같아. 큰 차이 없이 들어가요. 자, 보세요. 일반 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갈 때 뭔가 미끌미끌해서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들어가긴 들어가지, 계속 문지르면. 장미칼은 일반 칼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게 들어가고 흠집이 잘 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 세 번 썰었는데 지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반 칼보다 딱딱한 거를 썰 때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광고대로는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100%인 것 같아요. 해동을 시켜놓고선 했어. 냉동육은 냉동육이지. 1시간 전에 냉동고에 들어있었던 냉동육. 맛있겠다. 자, 광고랑 똑같은 방법으로 리허설을 했을 때 일단 500ml짜리는 됐거든요. 2L짜리 물병 3개를 광고에서처럼 한 번에 쳐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려. 야, 이것도 잘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각을 잘못 재서 그렇지 잘려. 자, 일단 다시 날려볼게요. 이거는 광고에서처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에 JJ가 광고를 찍은 사람보다 칼질을 못한다. 자, 지훈아, 이대로 가면 돼. 레츠. 왜? 네. 인정! 하지만 그냥 칼로 했을 때는 어떨지. 하나, 둘, 셋. 가자. 아, 이것도 돼, 이것도 돼. 똑같이 돼. 댕강? 자, 장미칼만 되는 게 아니었다. 일반 칼도 가능하다. 그럼 일반 칼보다 좋은 점이 도대체 뭐? 제가 아는 동생이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친구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성구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 만드는 영상 여기 가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친구가 또 많은 거를 만드는 DIY 콘텐츠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실험입니다. 장미칼이 과연 자물쇠를 자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광고에서 뭐 빨리 감기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컷을 쳐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또 편집으로 마술하는 건 잘해가지고 잘 보세요. 이게 사라집니다. 뭐 요런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한 번에 뭐 슥싹슥싹 해서 잘리진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잘 잘린다 싶으면 인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물쇠를 잘 잡아놓고 광고에서처럼 이 쇠도 가볍게 잘라낼 수 있을지 장미칼로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커트. 아이씨. 광고에서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뭐 그 정도의 튼튼함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개뿔. 지금 쇠 몇 번 밀었다고 지금 이 다 나갔어요. 보이시죠? 휘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썰리긴 썰립니다. 진짜로 줄톱으로 계속 긁듯이 긁으면은 밀리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칼이 이미 다 손상이 돼가지고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잘라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날이 들어가서 밀리지를 않아. 안 잘려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 칼. 자물쇠가 잘리기 전에 칼이 먼저 나간다. 광고대로 절대 안 된다. 저 일반 칼로도 한번. 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오, 안 돼, 안 돼. 나 이거 집에 가서 쓸래.
네, 오늘은 이렇게 홈쇼핑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이 웰피아 레이저 장미칼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총평을 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런 미끌미끌한 칼날을 가지고 있는 칼에 비해서 딱딱한 재료를 쓸 때 조금 더 안정감은 있었다. 하지만 광고에서처럼 드라마틱하게 닭뼈가 한 번에 잘리거나 얼음 고기가 한 번에 샥 썰리거나 자물쇠가 썰리는 경우는 없었다. 나무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나 한번 해볼까? 이거는 멀쩡한 칼인데 그 나무도 이렇게 밀도가 좀 있는 건 안 되고 아무튼 그냥 손으로 한 개 더 빨라. 너무 드라마틱하게 말도 안 되게 이 시칼을 포장을 해놓지 않았나. 광고에서 봤을 때처럼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 뒤에 제 친구가 있는데 요리를 조금 요만큼 하는 친구거든요. 광고를 본다면 삽니까? 안 삽니까? 제이제이의 리얼 리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광고뿐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보는 TV 속 홈쇼핑 안에서도 과장 광고와 과대 광고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장 과대 광고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사라지길 바라면서 제이제이의 리얼 리뷰는 계속됩니다.